그 이제 색소가 이제 빠질 수가 없잖아요. 가공식품에. 예. 근데 이게 타르, 타르는 제가 알기로 담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담배, 뭐, 배기가스, 네. 뭐, 그런 데 있고, 뭐, 석유, 뭐 네. 석탄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이게 타르죠. 근데 이 타르가 색소에도 들어가나요? 그게 이제 타르 색소가 문제인데, 네. 그 식용 색소의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처음에는 아마 색소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자연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어떤 그 색깔을 냈을 네. 테니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내기도 쉽지 않았고, 색깔이 바랜다든가, 무엇보다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19세기 중반께 영국의 한 화학자가 그 석탄에 들어있는 콜타르를 주성분으로 해서 합성색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인기리의 식용 색소로 사용되고 있는 타르 색소의 효시입니다. 이 합성색소는 여러 가지 편리했어요. 그 당시에 그 색깔을 내는 방식의 어려움을 단숨에 극복해 버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전성이에요. 당연히 해롭겠죠. 예. 근데 당시에는 식생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식품에도 그 색소를 사용해 온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식품 안전, 뭐, 건강, 환경을 어느 때보다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는 식품에 사용하는 색소도, 그러니까 타르 색소 같은 거는 좀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타르 색소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색을 다낼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색깔은 아니고, 근데 네. 웬만한 색깔은 거기다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한 돼요. 가지 색을 내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도록 허가된 게 9가지예요. 9가지에다가 또 이제 알루미늄 레이크 계통의 타르 색소까지 다 합치면 전부 다 16가지인데, 네. 이 색소 자체로는 못 내는 색깔도 있는데, 요 색소를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굉장히 유리하실 텐데, 네. 색소를 섞어가지고 어떤 원하는 색깔을 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타르 색소 하나만 가지고도 거의 모든 색깔을 다낼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타르도 어쨌거나 먹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뭐 혹시 아시고 있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그 합성 물질이니까 여러 유해성이 보고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생식적이 그 신경 독성, 신경계로 손상해요. 생식 독성, 불임의 원인이에요. 동물 실험을 해보면 생식 독성, 성장에 지장을 초래해요. 그리고 체기형성, 기형아를 유발해요. 동물 실험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데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든가 또 ADHD를 일으킨다든가 그 과잉행동증 있죠. 그런 그 거의 웬만한 유해성은 거의 다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타르 색소예요. 굉장히 해로운 색소입니다. 그 이제 이 타르 색소라는 것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인지를 하면은 아 이것도 뭐 우리나라 식약처가 다 검증해서 허용한 거 아니냐. 이제 그리고 다른 첨가물과 마찬가지로 특히 아스파탄 같이 뭐 일정치 이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논리가 다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아니, 물론 업체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그 타르 색소 해롭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이상은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하에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예. 소량 무의 논리. 그거로 지금 타르 색소를 식품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제 그걸 맹비난하죠. 그러니까 소량도 안 된다. 예. 지금 사용하는 농도도 꽤 높은 농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식생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때, 그때 설정된 건데, 지금은 생리학이 발달하고 신경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계속 훨씬 더 적은 양에서도 우리 몸에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첨가물들을 동시에 먹잖아요. 타르 색소도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고 타르 색소도 몇 가지를 같이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유해성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럴 때는 지금 사용량 기준을 훨씬 더 초과하고 있다고 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복합적으로 먹으면 그게 또 초과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음료에서도 벤젠이 발견이 됐나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긴데. 그 벤젠 같은 거는
그 식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네. 독성 물질이자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비타민C 음료에서 검출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음료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가 봤더니 바로 화학 물질의 칵테일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칵테일 효과라는 게 뭔가 하면은 식품에 여러 화학 물질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화학 물질끼리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엉뚱한 유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그 이론이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최근에 확인이 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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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비타민C 음료에 안식향산 나트륨이라는 그 보존료를 썼어요. 네. 그게 비타민C하고 화학 반응을 익혀가지고 벤젤을 만든 겁니다. 오. 예? 이런 식으로 칵테일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서양에서는 비교적 일찍 확인이 됐어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로 비타민C 음료에는 이제 안식향산 나트륨을 쓰지 않죠. 청량 음료도 요즘에는 안 써요. 네네. 근데 일부 그 제약회사 드링크류 있죠. 거기는 여전히 쓰더라고요. 그래서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라벨을 잘 보시고 안식향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제품 선택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안식향산 나트륨이 다른 말로 벤조산 나트륨이라고도 그럽니다. 그게 똑같은 물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 이거잖아요. 이제 A에도 벤젠은 없고 B에도 벤젠은 없고 C에도 벤젠은 없는데 이 A, B, C를 섞어서 뭐 음식을 만들어 먹든 먹었더니 그렇죠. 그 안에서 갑자기 그렇죠. 이제 나왔다.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안식향산 나트륨하고 비타민 C가 있었다. 네. 그럼 벤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거지.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밝혀진 거죠. 그걸 이제 칵테일 효과라고 부른다. 그게 거죠? 이제 바로 칵테일 효과입니다. 그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채소, 과일 이제 자연식을 먹자라고 하는데 예. 이 싱싱한 채소도 위험할 수 있다. 아 예.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인가요? 그 농산물은 네. 공산품하고 다르잖아요. 그쵸. 쉽게 발해거나 뭐 시들거나 변질되죠. 예, 벌레가 먹거나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채소가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시중에 유명 식품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 포장 채소들 마치 공산품처럼 아주 깨끗하고 싱싱해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뭘까? 바로 식품 첨가물의 힘입니다. 차 염소산수, 이산화 염소수, 오존수 같은 것들이 이게 식품 첨가물로 다 허가되어 있어요. 이게 살균 산화력이 무척 강해요.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는 식품 첨가물 용액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용액에다 채소를 일정 시간 담갔다가 꺼내면은 이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채소에 들어있는 그 뭐 미생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죽거나 효소에 그 효소들이 불활성화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채소의 그 신선도가 유지되고 깨끗한 모습을 오래 간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안전성인데 이게 그 산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용액에 담궈두면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해로운 물질들도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유해 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고 채소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비타민 종류를 비롯한 영양분들이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는 시들거나 바르거나 벌레 먹은 게 좋은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걸수록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장에서 재배를 해서 이제 운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마트에 있는 채소들은 다 세척의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척하죠. 그래서 포장도 거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 세척의 과정에서 예. 물로 그냥 씻어내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살균수, 일종의 뭔가 살균수에다 담궜다가 꺼냅니다. 그 꺼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첨가물 뭐 이제 그 살균수 채소, 자체가 첨가물 용액이에요. 그냥 이제 그러면 그게 더 채소를 싱싱하게 오래 버틸 수 있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물질도 뭐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의도해도 의도하지 않든 간에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 활성산소 만들어질 수 있고 뭐 발암물질,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만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영양분들도 파괴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채소의 유통 과정이니까. 예. 유기농인이 아니냐는 문제가 다른 거네요. 그렇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유기농 인정 받았다 하더라도 네. 살균수에 담궜다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 아이 우리가 그 저기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생각하세요. 그거하고 좀 다르다. 그러면은 조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게 좋은 거네. 그냥 세척 당근보다는 흙 당근 이런 게 좋은 거네. 아예 그 처리하지 않고 그냥 흙만 네. 털어서 네. 그래 묶어 가지고 네. 파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거기 흙도 묻을 수 있고 네. 뭐 벌레도 그대로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